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도 있었는데요. 2시간 가까이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.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 중심으로 납득을 못하겠다.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는 대체 무엇이냐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. 그 자리에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다. 이상원 기자입니다. 점심시간에 훌쩍 넘기며 2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당 공천에 대한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회장이었습니다. 20명 가까운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. 부부로 치면 같이 살 의지가 있냐 뭐 이런 것처럼.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가.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%에 들어간 윤영찬 의원은 송갑석, 박용진, 김영주 이런 분들이 누가 봐서 하위 10%냐고 따졌습니다. 현역 의원을 뺀 출처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항의가 쏟아졌습니다. 비공개 의총에서 이인영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 돈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전해철 의원도 왜 이렇게 모멸감을 주느냐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진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악해보겠다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사천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들어왔다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에요. 그걸 그렇게 돌릴 수도 없어. 오늘 의원총회에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마저도 의원총회 도중 다리를 뜨자 고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따르지 마시라고. 비 오고 다친다고. 시간은 얼마 없고. 근데 이제 당대표 안 계시고 또 뭐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. 물론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적인 게 많이 있어요. 이 대표 측은 비공개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